이승우, 백승우를 활용할 가능성 현실이 있나요? 없어요. 이승우는 아주 잘하면, 이승우는 정말 잘하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왜? 세리아에서 뛰고 있잖아. 교체 멤버로 들어오든 모르 들어오든 세리아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어요. 이청용 무시 안 해요. 이청용 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한 명이에요. 근데 이청용 선수도 벤치 멤버지 주전으로 뛸 수는 없어요. 왜냐? 현재 소속팀에서 뛰고 있지 않죠. 근데 권창훈이랑 이재성은 날라다니고 있죠. 여러분 그거 아시죠? 여러분들이 이재성 선수가 지금 이적 가길 바라잖아요. 많은 사람들이 왜 이재성 이적 안 가냐? 왜 이재성 막, 뭐, 리옹에서 연락 오고, 어디서 연락 오고 하는데, 이재성 도대체 왜 유럽으로 안 나가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월드컵 때문에 안 나가는 걸걸요? 물론, 지금 나가도 되겠지. 근데 여러분, 그거 아셔야 돼. 한국 감독님들이 추천 안할 거예요. 야, 재성아, 우리 지금 월드컵 6개월 남았다. 너 전북현대에서 지금 진수랑도 이런 거 하고, 철순이랑도 좀 이렇게 좀 호흡 잡고, 그 뒤에 있는 뭐, 민재나 이런 애들이랑 호흡 더 쌓아서, 월드컵에서 좀더 잘한 다음에, 그때 나가도 늦지 않지 않냐? 이런 말을 분명히 이재성한테 하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. 난 그렇게 생각해요, 솔직히. 뭐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우리나라 감독이나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다 알지. 이재성은 벌써 잘하잖아. 아침 이기면 자기는 떠나고라고 말했잖아요, 이재성은. 근데 아침 이겼는데도 안 떠나는 이유가 뭐냐? 생각해보니까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네. 근데 조직력도 그렇고 가서 주전 경쟁해야 되잖아. 가서 주전 경쟁했다가 만약에 밀려와. 그러니까 안 되지. 주전 경쟁해가지고 갑자기 못 뛰기 시작해. 그러면 신태용 감독님 입장에서는 야, 내 주전 왼쪽 윙이 갑자기 못 뛰기 시작하면 야, 이거 돌아가는 거야. 야, 이제 누구 뛰어야 되냐. 이렇게 되는 거지. 옛날에 BJ 감스트 거에 나 보면은 이근호 선수가 나왔었잖아요. 이근호 선수가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? 아, PSG 갈수 있었는데 못간 이유 중 하나가 뭐냐? 허정무 감독님이 야 월드컵 앞두고 임마 너좀 주전 자리 잡고 거기서 경쟁할 바에 일본에 가서 좀 경기 뛰고 이러면서 마 나랑 월드컵 가야지 이랬잖아. 그래놓고 뭐 했어? 이근호로 월드컵에 안 데려갔어. 진짜 안습이죠. 배신했죠, 배신. 이근호 제외.